나이랑 키는 안 봐요. 나이도 진짜 안 봐요? 어, 안 봐. 이번에는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옐로우 망고라고. 작고유 시장. 생과일 주스. 주스를 마시면서 그런 게 요새 또 화두야. 화두가 뭔지? 화두. 화두가 뭔지 몰라? 화두. 화두 몰라. 한국 남자가 일본 가면 인기가 많다. 그게 화두라고. 화두. 니나가 봤을 때도 한국 남자가 인기가 많아, 일본 가면? 어, 너무 인기 많아. 아, 진짜? 응, 진짜로. 확실해? 확실해. 유튜브에서 거짓말 치면 안 된다. 어, 진짜로 확실해. 너 만약에 거짓말 치면 추방시킬 거야. 맛있는 주스 먹으면서 얘기 좀 해보자고. 먹이 말라. 뭐라고? 먹이 말랐어. 먹이 말랐어? 이게 잣 바나나 스무디입니다. 처음이다. 어, 처음이에요. 자, 먹어보세요. 와, 대단히 맛있습니다. 어, 진짜 그쵸? 맛있어, 예. 이거. 전에 일본 갔다 왔는데 스타벅스 가니까 양을 이만큼 주대. 일본은 다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었어. 일본밖에 없대, 그렇게 작은 사이즈가. 근데 그 스타벅스 직원분이 또 나를 약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뭘? 나한테 반했다. 첫눈에 반했다. 그래가지고 첫눈에 반했다고? 어, 약간 좀 이렇게 많이 주더라고. 그러면서 윙크를 한번 이렇게 싹 하더라고 나한테. 일본 사람이야? 일본 여자분이. 한국 남자가 일본에 가면 인기가 많냐? 오케이? 자, 리나 짱의 일단 대답은 뭐야? 인기가 많아? 없어? 응? 인기가 많은 거야? 없는 거야? 내가? 한국 남자, 내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똑같은 말 또 하게 하지 말고. 한국 남자가 일본 여자한테 인기가 많습니까? 많아요. 진짜로요? 진짜. 확실해요? 한국, 일본에 유학으로 네. 한국인한테 물어보면 맞아 나 인기 있다라고 다들 얘기하는 정도 느낄 거예요. 아, 진짜로? 한국인 남자한테 정 이미지가 많아요. 일본인 여자가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있어? 너 매너가 많고 레디퍼스트 그 뭔가 젠틀맨이고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좋아요. 마치 잡 바나나 쉐이크는 여기 잣고유 시장이 맛있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한국 남자의 그런 좋은 이미지가 일본에도 있구나. 맞아.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한국인 남자가 배려해주는 부분은 여자가 기뻐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오해해요. 일본 여자는 한국인 남자가 아,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안다? 작게 해주니까 너무 심쿵해요. 해주면. 그래서 좋아하게 되는 여자들이 많죠. 아, 그래? 그래서 인기 있죠.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 인기가 10점 만점에 3점인 사람이 일본을 가면 4점, 5점이 된다. 근데 인기가 0이나 1인 사람이 일본을 가봤자 똑같이 0이나 1이다. 맞는 거예요? 아니면 0이나 1인 사람도? 아닌데 0이나 1이더라도 아, 올라가? 확실히 좀 올라갈걸요? 한국에서도 똑같지 않아요? 뭔가 같은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봤을 때 좀 더 니나 짱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엄청 뭐 이쁘거나 막 이렇게 매력이 있거나 그러진 않단 말이야. 누가? 너. 근데 일본 뭐라고? 그때 우리 종로에서 처음 봤을 때 일본 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여워 보였고 굉장히 친해지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리나 짱도 일본에서는 인기가 0이잖아. 1인가? 아, 진짜 기분 나쁘네. 진짜 아예 인기 없는 한국 남자도 일본에 가면 인기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이건 오사카 출신의 리나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이거 신빙성이 있는 말입니다. 이게 오사카가 특히 좀 심한가요? 응? 오사카가 특히 좀 심한 거야? 뭐가 심해? 그 한국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 그런 게 없고 한국인 사람 남자는 작가다라는 얘기도 다들 아는 얘기고 어디 가도 똑같은 그래? 얘기 줄 텐데? 아 마치 이 잣고유 시장에 순댓국밥도 맛있고 여기 옐로우 망고도 맛있고 이런 것처럼 일본에도 뭐 도쿄, 신주쿠, 오사카, 뭐 후쿠오카 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럼 키는 안 보나요, 키? 아, 맞아. 일본은 진짜 키 안 봐요. 진짜요? 진짜. 이건 살짝 거짓말 같은데? 아니, 나는 내가 160인데 165 없는 사람이랑 사귀어 본 적도 있어요.
어. 나이랑 키는 안 봐요. 맞아. 나이도 진짜 안 봐요? 어, 안 봐. 와, 여름 이거 나도 진짜 궁금했는데 그럼 아니 한국에서는 남자랑 여자랑 10살까지는 내가 많이 봤어요. 10살 차이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막 15살 차이가 난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본은 그런 게 없나? 어, 기본적으로 진짜 없어. 실제로 내 매부가 매부의 남편 분도 20살 이상 나이 차이. 진짜로? 아니, 근데 우리는 이미 베프의 베프는 저랑 동갑인데 근데 이렇게 모아서 친구가 돼서 어 얼마나 나이가 나이 차이 있어도 나도 친구처럼 되고 아 진짜 나이를 안 봐요. 진짜 안 봐? 이거, 보는 사람 보는 사람도 있긴 하지. 아 다현이 그렇게 말하면 다현이 이게 네 베프 얘긴 거야 아니면 그런 커플들이 많은 거야? 많은 거야. 아 진짜? 많은데 실제로 옆에서 많이 봐. 어. 랩을 자주 만났으니까 봤어요. 딱 이상형만 얘기하면 누구나 말은 되게 말하잖아. 그치 그치. 나는 그거는 있는데 실제로 사귈 때 진짜 안 봐. 너 오늘 근데 말 잘한다. 왜? 이거 가평 잡골시장 옐로우 망고에서 맛있는 잣 바나나 우유 먹더니 말이 잘하네. 진짜? 맛있지? 어, 너무 맛있어. 어. 그 일본 여자를 꼬시고 싶은 한국 남자들에게 인기 많다며 어떻게 하면 꼬시기 쉬운지 얘기 좀 해주세요. 평소시 여자분한테 하는 행동 그냥 그대로 하면 아 그대로 된다? 어 아 좋네. 어 그냥 뭔가 노력하려고 보다는 한국에서 평소시 하는 대로 오사카 출신의 리나가 말해준 거니까요 여러분 믿어주시고 가평 잡골시장 생과일 주스 맛집 옐로우 망고에서 함께한 일본에 가면 한국 남자는 인기가 많은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본말로 작별 인사. 아리가또.